해보는 것이지요. 이건 뭐지? 디텐션. 디텐션. 디텐션, 반교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뭐냐? 학교에 뭐 나머지 공부? 비슷한 거? 학교에 남기는 뭐 그런 거?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시작부터 막 한자가 난무하죠. 아, 유튜브에서 보셨어요? 저도 어떤 게임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냥 게임이 그냥 대만 공포 게임이라는 것과 쿠시님께서 한번 해보세요 하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어유 시작부터 분위기가 좀 그냥 잠깐만요. 볼륨 좀 줄이고요. 볼륨 줄여져 있구나. 나머지 공부가 공포네요. 분위기 지리고요. 채팅을 추가를 어디다 할까? 아프리카 채팅 왜 없니? 채팅 화면에 굳이 없어도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게임. 보충수업?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자, 이 다음 부분이 중요하니 잘 보세요. 기말고사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군부 대표들이 야, 이 새끼야! 너! 일어나, 이 새끼야! 이 새끼 자고 있네. 백 선생입니다. 백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고 있지. 앞으로도 계속. 은 선생님, 잠시 뵐수 있을까요? 네, 얘들아, 잠시 공부하고 있으렴. 은 선생님, 혹시 이 목록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갔습니다. 잠들었었나? 이상하네. 다들 어디 갔지? 왜 아무도 없는 거야? 부검이 좀 무섭네. 태풍 경보인가? 이맘때는 태풍이 오지 않을 텐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왕따네요. 예, 왕따네요. 딱 표정도 그렇고 내 자리다. 의자는 매우 불편하지만 이젠 익숙하다. 걸음걸이도 그렇고, 예, 뭔가 쭈구리 BJ 왓썹을 보는 듯한 이 느낌적인 느낌. 아무도 깨워주지 않는. 흩어지고 있다. 여기 뭐가 있었는데? 뭐 있다. 책상 위에 쪽지가 있다. 은 선생님은 어디 계시지? 은 선생님을 걱정하는 학생들이 적었다. 은 선생님은 요즘 아프다는 전화를 자주 하셔. 이상하네. 농담이 아니고 대신 오시는 선생님들 너무 싫어. 뭐지? 이거 뭐야? 우리 학교 교관은 정말 괜찮은 멜로디를 갖고 있다. 하지만 가사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흔한 노래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이게 가사인가 보죠? 시작부터 산이 나오네요. 산풍이 나오네요. 네, 저 모든 교가의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 옵션으로 들어간다는 산과 뭐그 전기를 이어받는 학교 주변에 있는 산의 전기를 이어받게 돼 있죠. 그 학교 학생들은. 교훈과 교칙. 오리엔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훈과 교칙을 외우는 것이었다. 정직, 용기, 충성, 검소. 우리를 위해 기반을 다져준 사람은 교장 신씨였다는 것을 잊지 말 것. 교장 신씨. 이름이 신, 성이 신이고 이름이 씨예요. 예, 신씨.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게임 방송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합니다. 이거 뭐지? 이게 책이구나. 왕따. 진짜 왕따야. 이거야. 태풍 경보. 역사 수업 때 날씨가 좋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웬 청천벽력 날벼락입니까? 네, 남자애 맞습니다. 어디를 보나? 설마 이랬는데 여자애면 어? 안 되겠지. 어, 이제 걸어가네. 아, 뛰어다니네. 걸어다닌다. 여자 화장실이 다 가면 안 되는 곳이다. 굉장히 도덕적인 게임이죠. 화장실 가고 싶지 않다. 정문은 이쪽 길이 아니다. 공고. 중국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백선생님은 친공산주의이거나 배반의 기미를 보이는 학생을 반드시 색출해낼 것. 정부에서 성과자에게 큰 보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알린다. 중국과 계속 전쟁이 있는 시기인가 봐요. 인센티브도 있고. 뭐 여기? 지금 배경음 괜찮아요? 너무 크거나 하지 않죠? 뭐 있다. 손잡이. 금강경? 왜 이걸 벽에 붙여놓았지? 불교의 가르침에 익숙하지 않다. 금강경이 벽에 붙어있네요. 금강경이 뭔지 모르겠지만 더러운 우비다. 퀴퀴한 냄새가 끔찍하다. 절대 입지 않을 거야.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셔터를 작동시키는 계기판인 것 같다. 작동시킬까? 기계식 원치다. 민치다. 커버에 작동 방법이 쓰여있다. 손잡이가 필요할 것 같다. 오케이. 하라고 이거. 와, 분위기 죽인다. 아, 느낌 있네요. 그죠? 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강당을 지나는 것이다. 들어갈까? 답정로 아니야? 뭐 다른 데 갈 데 있어? 없잖아. 어, 분위기도 좋고. 오, 느낌 괜찮은데요?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어, 뭐야 이거? 뭔데? 쟤 뭔데? 어? 은선생님 아니야? 은선생님? 저기 왜 있는 건데? 아이고 리엘님 어서오세요. 전신 거울이다. 셔츠가 삐져나오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져. 갑자기 이 와중에? 그래, 여자다 이거지? 어, 이 사진 무서워. 이거 지금 고품격 아닙니까? 고품격.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공포라디오 왓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게임 방송이고요. 추천, 즐겨찾기,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황제님 어서 오시고요. 저기 일어나. 여기 있으면 안 돼. 아, 눈 선생님이 아닌가 본데? 여기가 어디지? 강당 무대에서 자고 있던데. 아, 위중장? 위중장이 내 이름이야? 이름이 왜 위중장이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위중장입니다. 어? 태풍 때문에 수업이 취소된 것 같아. 태풍? 교실에서 여기로 오면서 본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이상해. 내가 어떡해. 다른 데로 가야 돼.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어. 페르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비도 더 쏟아질 것 같아요. 잠깐. 목걸이가 사라졌어. 뭐? 내 목걸이 봤어? 아니 지금 아니 자는 애 깨워줬더니 목걸이 내놓으라네. 페르님 또 40개 선물 고맙습니다. 별풍 40개 선물. 4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40개 선물 고맙습니다. 아니 어떡하지? 어디선가 잃어버린 것 같아. 목걸이 없인 가지 않을 거야. 내놔 이 새끼야. 내 목걸이. 야. 찾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 오래 걸릴까? 아, 함께 찾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을지도. 아니 언제 봤다고. 찾는 목걸이가 어떻게 생겼어? 목걸이 셔틀이구만. 사슴 모양 목걸이야. 흩어져서 찾아보자. 고마워. 아니 뭐야. 야, 집에 가야지. 지금 목걸이 찾을 때야. 동산이와 군용 외투가 있다. 오늘 완결 못 보나요? 아, 글쎄요. 빨리 끝나면 볼 수도 있고. 뭐가 있는데? 안에 뭔가 있다. 어? 저 목걸이 아니야? 나 찾았어. 야, 찾았어. 찾았어. 찾았는데 난 찾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꺼내가면 안 될까? 어떡하라고? 나가라고. 뭐 어떡하라고? 아, 목걸이가 다이아라고? 어, 뭐 있다. 우산 있다. 저 우산으로. 망가진 우산. 우산 콜. 오. 그렇지. 와, 한 방에 찾았습니다. 씨. 역시 셔틀은 달라요. 스피드하죠. 야, 야. 왜 강당에서 자고 있었어? 아, 글쎄 나도 몰라. 아직도 좀 어지러워. 아, 목걸이 찾았어. 목걸이 찾고 집에 가자. 야, 목걸이. 이게 그 목걸이야? 찾았구나. 정말 고마워. 어디서 찾았어? 어, 무대 옆 창고에서. 마치 누군가 환기구 안에 던져놓은 것 같았어. 뭐? 왜 그런 곳에 있었지? 찾았으니까 됐어. 비가 더 거세지기 전에 나가자. 알았어. 마음에 안 드네. 주인공 마음에 안 드네. 어, 그러네. 얘, 이거 신발 한 짝이 왜. 아니겠지, 설마. 어머, 비가 엄청 많이 온다. 깨워줘서 고마워. 안 그랬으면 학교에서 밤을 보낼 뻔했어. 우리 비도 오는데. 어서 가자. 비도 오는데. 아, 외투 딱 쓰고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뭐야 그거. 나에게 너
해질녘 노을처럼. 빨리 와! 거기서 깔깔깔깔. 한편의 아름다운 사랑이 되고. 사람들은 이 바위가 산의 작은 사당에서 떨어졌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야? 정문 경비실이 아직 경비원조차 퇴근했네. 여기가 학교 출구야. 가자. 고고고. 아, 깜짝이야. 묘진 줄 알았네. 뭐야? 다리가 붕괴된 건가? 말도 안 돼. 우와! 우와, 저 뭐야, 핏빛인데? 얘 뒤에 님 주무세요. 왜 강이 붉은색이지? 이거 피 같아 보여. 피? 그런 말 하지 마. 미안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진정하고 생각 좀 해보자.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왜 붉은색이지? 흙탕물도 이런 색은 아니야. 아, 이유를 알 것 같아. 상류에 공장이 몇 개 있거든. 태풍이 분을 틈을 타서 산업 폐기물 같은 거 그런 거 버린 거 아닐까? 확실해? 내가 확실한지 어떻게 알아? 추측한 거잖아, 추측.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최악인 건 다리가 부서져서 내려갈 방법이 없다는 거지.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지나는데 더 경고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학교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비 오는데 여기 있어봐야 좋을 건 없어. 맞네. 걱정하지 마, 그냥 태풍이야. 학교는 우리를 폭풍으로부터 지켜줄 만큼 튼튼하다. 그래. 넌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고. 가자. 아니, 이런 작가님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는 여자도 참. 습하고 피곤해. 일단 쉬자.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할 것 같아. 잠깐! 뭐라고 이 새끼야! 저리 안 떨어져! 내 목걸이를 찾아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지 못한 것 같아. 난 방의 흔이야. 은선생님 반이고 3학년이야. 나는 몇 학년이야? 강아지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아, 선배셨네요. 아, 죄송합니다. 선배님, 제 이름은 위종장입니다. 존댓말 할 필요 없어. 그게 더 어색하거든. 평소에 3학년 건물에 자주 가지 않아서요. 듣기로는 피 튀기는 경쟁이 있다던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공부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끔찍하진 않아. 몇몇은 여전히 하고 싶은 걸 하지. 곧 졸업하는 거 부럽다. 아, 남자 여자 왜 헷갈리지? 더 이상 매일같이 국뽕이를 보지 않아도 될 테니까. 백선생님? 난 그분 이름조차 그렇게 함부로 못 불러. 소문으로는 전쟁 때 가차없는 살인자셨다고 하던데. 그분 앞에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다들 그분을 정말 무서워하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대사가?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든 그분을 피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방씨가 여잔데 방금 위중장이었단 말이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이, 거기 일로 와봐. 왜 나한테 숨어? 빨갱이들이랑 작당이라도 하나? 와, 너무 똑같아서 소름돋아. 어쨌든 잘 버텨봐. 너도 내년이면 졸업이잖아. 아, 삶이 고달프다. 아직 제가 이 주인공들한테 몰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떠올랐어. 내가 교장실에 가서 전화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볼게. 그리고 창고에서 난로랑 보건실에 담요 몇 개를 가져올게. 밤을 보내긴 충분할 거야. 좋은 계획이다. 도와줄 건 없어? 나 혼자서도 충분하니까 숙녀분께서는 여기 계세요. 이런 건 남자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잠깐만, 날 연약한 소녀 취급하지 마. 난 대부분의 남자들보다 용감하다고. 미안, 그렇게 들을 줄은 몰랐어. 괜찮아, 사과할 필요는 없어. 도와주려고 한 거니까. 다중인데? 그럼 이건 어때? 내가 가서 전화를 하고 온 다음에 같이 필요한 걸 찾아서 가져오자. 좋은 생각이야.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어서 다녀와. 이곳은 아주 곧 어두워질 테니까. 벌써 전화하고 온 거야? 이제 가려고. 어서 다녀와. 아, 괜히 건다 그랬나. 아씨, 섬님 여자 목소리에 맥주 먹다 밤을 뻔했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뭔데? 왜?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뭐지? 뭐 아무것도 클릭도 안 되는데? 왜 때문이죠? 오, 잠깐만! 헉, 뭐야? 그의 발걸음이 울려 퍼지면서 내게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현실은 희미해져 갔고 짙은 공허함에 구속된 채 짐을 삼켰다. 오, 뭐야? 방금 정말이도 멀쩡했잖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악몽일 뿐이라고 말해줘. 진정하자. 숨을 깊게 들이쉬고. 공작이다. 위중장의 것이었다. 아까 봤을 땐 이렇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알아낼 단서가 있지 않을까? 나가자. 아니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악몽 같아. 우와, 이거 뭐야? 네, 국공 내전 뭐 그때인 것 같아요. 위중장은 그저 오프닝이었을 뿐인가요? 고시의 외투. 촛불을 가져가야겠다. 그래, 촛불을 가져가자. 뭐야? 획득한 쪽지, 도서부. 대회가 적혀있는 쪽지. 야,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모아서 금지된 도서를 읽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정말?
도서부는 그냥 공부하는 곳만으로 생각했는데. 죽은 지. 아. 올라갈 수 있나? 못 올라가네. 어이, 디놀프님 백국의 선물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디놀프님 백국의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일 감사. 깊은 점 반겨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예, 게임을 계속 진행하면서 제가 이렇게 리액션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악몽입니다. 지금 악몽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지금 문이 잠겨있어요. 지금 나에게로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수가 없어. 나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비켜! 그냥 나더라고요. 그냥 나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거 패스 획득했다. 네, 여러분들 패스를 획득했습니다.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곳. 난 대지의 신 말곤 잘 모른다. 항로 옆에 있는 건 뭐지? 강당 열쇠. 오케이. 망령과의 조우. 동화의 한 구절 같은 것을 사당에서 알게 되었다. 망령을 본다면 겁먹지 말고 숨을 참은 뒤에 조용히 걸어 나와라. 오, 귀신. 오, 뭔데? 잠깐만, 백구야, 잠깐 숨어. 잠깐만. 어떻게 숨을 참어? 뭔 소리야? 어. 오. 뭐 파먹는 거야? 오, 왜, 가까이 하면 안 돼?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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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 계속 기다려야 돼? 아, 오래 참아서 어지러운 거야? 오래 참아서 삐한 거구나.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오케이. 와. 와. 일단 나가구나. 오, 얘 창백해졌어. 어떡해. 아, 숨을 오래 참으니까 현기증이 나는 거죠. 문 열쇠 가져왔습니다요. 열쇠 가져왔는데 문 열어? 약간 코마 느낌이네요. 문 열쇠 내 열쇠.